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시선을 온통 받고 있는 곳 어디겠습니까? 예, 주식시장입니다. 어제 코스피 지수는 뭐 전날 무너졌던 2000선을 어떻게든 지켜는 냈습니다만 연일 불안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정부 여당의 상황 인식과 대응책을 들어보려고 직접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도 맡고 계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. 네. 자, 오늘 주식시장 때문에 일단 모셨으니까. 네. 정부가 일단 단기 대책으로 급하니까 5천억 정도 투입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전체 코스피 규모만 봐도 뭐 1,400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5천억 갖고 뭐가 움직여집니까? 부족하죠. 부족합니까? 네, 부족하죠. 기본적으로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좀 더 큰 규모의 증시 안정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예. 특히 이 국민연금이 문제입니다. 국민연금이 국민 자산, 국민 모두의 자산을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다 그래요. 국내 증시에 대해 주식에 대해서 예. 그 이유를 물어보면 지금 수익성이 낮아져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너무 근시안적이죠. 길게 내다보고 우리 증시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러려면 일단 연기금 투입부터 늘려놔야 된다는 것. 그렇습니다. 국내 주식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 예. 국내의 좋은 기업들을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놓으면 결국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예. 것이죠. 아니, 여기서 좀 이렇게 대충 가이드라인을 주시죠. 얼마로 늘리면 되겠습니까? 아, 네. 5천억은 너무 적고. 그건 이제 전문적인 저 가들이 이제 평가해 볼 일이지만 5천억 갖고는 택도 없고요. 택도 없다. 네. 택도 없다는 뜻은 몇 배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들리긴 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